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니양의 색소폰. 오늘 여기는 아산입니다. 아산의 장종동에 있는 라라 77번지, 77번지죠. 네. 정식 명칭은 라라 77번지 요 공연장입니다. 우리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라라 예술단 단장님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이름이 라라 77번지라고 되어 있대요. 이 77번지가 옛날 구 지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라 77번지, 이렇게 멋진 공연장을 마련해 주셨네요. 이게 6개월 전에 오픈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예술 단장님 초대로 우리 데니양 세스폰트로 천안에서 아산까지 출장 생방송 나왔습니다. 출장 나왔습니다. 멋지죠? 여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저희 벗 데니양 씨 소개해드릴게요. 데니양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라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네. 저희는 천안 제 스튜디오에서 했었는데 예. 멋진 곳이 있다고 해서 한 예. 걸음에 저희가 달려왔고요. 예, 예. 오늘 또 음향 감독님으로 수고하시는 여기 대표님. 아, 대표님. 박수 한번. 아, 예, 예. 아, 기술 감독님이 직접 또 음향을 예. 좀 맡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뭐, 데니양 씨 또 뭐, 예. 천안 생방, 천안 스튜디오도 이, 네. 리모델링이 했던데. 네, 리모델링 다시 해서. 저한테 카톡 보냈죠. 아주. 다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골피 방송에 자기 이름 걸고 하는 방송이잖아요. 데니양 색스폰트로 이름 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게 이름 안 걸어줘요. 그러나 저는 데니양 씨한테 이름을 걸면서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열심히 해요. 참,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출장 생방송에 오신 우리 또 저랑 또 같이 하고 있는 MC죠. 우리 가수 김남주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울 다 지나고 이제 벌써 네. 2월 중순이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우리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우리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네. 주세요. 네. 기대해 주세요. 멀리까지 오시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셨죠. 아니, 천안에서 아산까지는 한 몇 분 걸리죠? 한 20분이면 20분이면 네, 보면 그 동네 그 동네네. 네, 그럼요. 네. 가까우세요. 자, 여기 또 이분이 또 중요한 분인데 이 라라 예술단, 라라 예술단에서 단원이십니다. 인맥을 통해서 네. 이렇게 단원이더라고. 단원 맞죠? 예. 네. 예. 라라 예술단의 미미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예.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그럼 라라 예술단 소속 소속 가수십니까? 네네. 제 이름은 미미. 아, 뭐예요? 미미. 미미. 그러면 이제 라라 예술단에서 미미로 이제 활동하시네요. 네, 미미입니다. 그래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 라라 공연장에서 상설 공연장에서 예, 여기서 토요일마다 네. 유튜브 방송과 함께 현장에 또 오셔서 직접 구경도 하시면서 그런 방송을 매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이제 꽃피는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 여기저기 출장도 가고 지금 여기저기 섭외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희... 어디 뭐 축제 이런 데 우리 저 뿜바처럼 축제 이런 데도 가고 그래요? 저희가 아직 반품바기 때문에 완전 반푼이에요. 반푼이. 그래서 완전 품바 공연장에는 가지 못하고 7순, 8순 이런 데 행사장에 어르신들이 와서 이렇게 놀아달라 그러면 아주 즐겁게 놀아드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 지역 축제 이럴 때 반품밥으로 가면 욕도 배우고 이래 해야 되는데. 욕은 겁나 잘하죠. 방송이 안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욕도 하고 음담패설도 좀 배우고 그러셔야 될 텐데. 네, 일상이 욕입니다. 일상이 욕이죠? 네. 예, 그 농담이고요. 네. 아주 여기는 품파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정식으로 이렇게 라라 예술단이라 가지고 장구, 그 다음에 색스폰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은 처음에 이제 재능 기부도 하고 그러죠? 그럼요. 네, 재능 기부도 하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이 자리를 빌려주신 라라 예술단 단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기술 감독님 저 또 도와주고 있는 기술 감독님한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네. 엄지혜 씨, 미미 오늘 여기서는 미미로 하겠습니다. 예, 미미님. 네. 미미. 오늘 미미님 첫 곡 한번 불러주시죠. 네, 고개 타령으로 네. 해보겠습니다. 자, 데니양 씨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 고개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인생 열두 곡의 길 미미님, 아 역시 이거 펌프하고 같은 컨셉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그런 노래로 첫 곡을 골라봤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네. 잘 어울려요? 네, 네. 괜찮습니다. 아, 잘 어울리세요. 네. 잘 어울리죠. 여기 이 공연장에 목소리 자체도 딱 어울리는 네. 공연장입니다. 딱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펌프가 되고 싶어요. 네. 최고의 품바는 아니어도 네. 좀 돈 좀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품바 되면 돈 많이 벌어요? 네, 많이 벌. 진짜요? 네, 네.